그거 원피스 입고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대 예체. 오랜만에 저희가 또 생녹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사실 남이추는 생녹방이 진리다. 왜냐면 예전에 레전드 클립들이 대부분 생녹방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네, 네. 생방송으로 남이추는 억제하지 마라. 감사합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 뭐가 나오나 한번 보죠. 여기 싱싱이 타신 분 있어요. 어릴 때 싱싱 타다가 문득 내리막길에서 타면 재밌겠다 싶어서 그 짓을 진짜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구에 걸려 푹 날아가 평범하고 소소한 추억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배디는 넘어진 적이 없으셨겠죠, 당연히? 저는 별로 그런 적이 없어. 네. 저는 보드는 S보드 아세요? 그거 좀 열심히 탔었고. 그거 네. 뭐 찍어서 동영상 좀 올립시죠. 오십시지? 올립시다. 그리고 그거보다 요즘엔 작은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좀 작은 거 이렇게 네네. 좀. 그거 원피스 입고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그 저 회사 다닐 때 선배들한테 진짜 티가 다 보여준 적 있습니다. 정말. 정말. 홀랑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 얼굴 보면서 그런 얘기를 꼭 해야겠습니까? 팽창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아, 너무 신나서. 네. 아니, 제 추억이에요. 저의 추억으로 만들진 마시고. 네. 왜? 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성분들. 그만하세요. 네, 팽창이 있다면. 네. 절대 원피스 입고 스킵. 왜? 이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이게. 추억 얘기, 최신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추억 얘기만 했어요. 추억 얘기인데. 몇 살 때? 그리고 그거 25살? 그러니까. 네? 그래? 안 돼? 5살이면 모르겠는데. 25살이면 다들 지금. 추억 얘기 한 거니까. 네. 컨셉이 충실해. 저 이 프로그램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저 아무 일 없이죠. 그래요? 따라올게요. 저자.